오일인 익셉셔널 크림이에요. 이거는 또 비타민 C 크림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보면 파워 비타민 C 크림이래요.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 그냥 맑다는 이 표현이 맞죠?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이제는 또 여름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 아니어도 요즘은 집 안에서도 많이 피부가 까매요. 그래서 비타민 C 크림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인삼도 들어있고, 와, 인삼도 들어있네요. 올리브도 들어있고, 레몬도 들어있고, 알로에, 그다음에 뽕, 그다음에 뽕나무 뿌리예요. 그리고 참기름도 들어. 참기름, 사탕수수, 뭐 감초, 뭐 유차나 뭐 엄청 많은 게또 들어있어요. 아까 리빌드에도 그랬지만 선라이더 장점이 여러 가지의 초본, 허브, 네, 초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슈퍼크림이라는 이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인삼은 이제 잎을 예전에는 열매도 버리고 잎도 버리고 줄기도 버렸는데 이제 버릴 게 없다라는 이제 화장품계에 이제 설이 나오고 있어요. 인삼의 잎과 줄기는 미백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농진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삼 하면 먹는 거 그리고 요즘은 뭐 헤어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화장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은 주름을 방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높이는 효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검은색이나 이 멜라닌 생성을 막아서 미백 효과가 뛰어남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콜라겐 생성도 촉진하는 게 인삼, 그리고 멜라닌 생성을 막아주는 것도 인삼. 그러니까 미백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셉셔널에 들어가 있는 인삼이 이러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인삼 C에서도 이러한 피부 미백 효과가 입증됐답니다. 이 초본 허브라는 게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삼하면 인삼만 생각하겠지만 초본이라는 건 씨앗부터 열매까지 이파리 다 쓰는 게 초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다 담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삼 씨를 따로 해서 하는 화장품도 있겠지만 뭐 열매도 따로 있겠지만 선라이더는 초본이기 때문에 뿌리부터 열매 뭐 이파리 씨앗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멜라닌 생성 세포를 3일간 처리한 결과 세포 독성 없이 35.1%의 멜라닌 생성량을 감소시켰대요. 알부틴의 효과에 비해 높았다. 그래서 제가 알부틴을 찾아봤더니 알부틴 아시나요? 그것도 참 네. 생소하네요. 미백 화장품에서 가장 효과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효과를 나타냈던 게 바로 인삼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타민 C 익셉셔널 크림을 발랐을 때는 미백 효과를 볼수 있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미백에 관심이 있거나, 근데 미백에 관심 없어도 요즘은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익셉셔널은 가장 또 미백에 중요하다. 그래서 또 비타민 C 크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또 알아봤어요. 지친 피부를 밝히는 비타민 C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미백과 진정,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졌잖아요. 피부에도 그 항산화 성분이 돼요. 근데 비타민 C는 정말 어렵대요. 이 화장품에 넣기가. 왜냐하면 탈개가 공기 되니까요. 중에 노출되면 갈변된대. 우리가 그 사과를 깎아서 올려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도 내가 기술이 없으면, 우리 회사 기술이 없으면 비타민 C를 딱 넣었더니 화장품이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해요. 맞아. 와,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뭐래요? 탄탄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비타민 C를 함유한 제품을 선보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타민 C가 우리가 보면 익셉셔널도 있지만 리프팅에도 있고요, 세럼에도 있고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익셉셔널, 이 비타민 C가 정말 기술력이 좋다.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볼수 있고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아까 인삼이랑 똑같죠.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한대요. 아까 그 인삼은 생성을 억제하고 합성을 억제한대요. 우리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미가 있으면 발라서 없어지면 그게 없 이게 화장품이 없앤다고 생각을 하지만 피부 주기를 빠르게 해서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럽으로 벗겨내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멜라닌 생성을 막아서 새로운 피부들은 이제 기미가 없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타민 C도
합성을 억제해주고요. 네, 여기서 제가, 아, 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썬라이더 화장품도 보면 화학성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썬라이더 그 익셉션을 뒤에 테트라 헥실 데실 아스코페이트라는 이 성분이 적혀 있어요. 네. 딱 봐도 화학성분 같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비타민 C 중에 하나래요. 비타민 C도 정말 수만 가지의 비타민 C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레몬에서 추출을 했든 뭐 사과에서 비타민 C가 없는 과일이 없거든요. 어디에서 추출했는지에 당에서도 다른데 이 익셉션에 들어가 있는 거는 테트라 헥실 데실 아스코 페이트라는 비타민 C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썬라이더 화장품 뒤에 보면 뭐 팔미테이트라든지 뭐 테이트, 먼테이트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저는 화학 성분인 줄다 알았어요. 비타민 근데 C다. 중요한 건다 식물에서 나온 건 아니래요. 석류계에서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그 화장품 뒤에는 이게 자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 회사를 잘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 성분이 있다 해도 이게 천연인지 아닌지는 꼭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스쿠알란. 스쿠알란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식물성 스쿠알란인데요. 이 스쿠알란은 이제 DNA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 썬밀크 할 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자외선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쿠알란은 피부의 보호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혈액순환, 항암 효과, 뭐 면역력 강화 효과, 뭐 이런 신진대사 활발 이런 효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에, 썬라이더 화장품에 보면 스쿠알란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여드름, 지속성 피부염, 모낭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 환경 호르몬의 각종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셉션을 발랐을 때는 미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피부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질문을 저한테 전화로 해주셨지만 유제놀이라든지 제라니올이라든지 리모넬이라는 이 성분들이 화장품에 뒤에 있는데 썬라이도 나는 식물성이고 완전 천연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뭐냐? 향 분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렇게 무슨 꽃에 향이 난다. 그걸 분자로 표현하면 유제놀이 될수 있고 제라니올이 될수 있고 리모넬이 될수 있고 등등등이래요. 장미향도 우리가 장미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분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담배가 몸에 안 좋다 하잖아요. 그 분자가 엄청 크다는 거 알죠? 그 분자도 하나의 그 화학 표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찾아봤어요. 천연 에센셜 오일 그대로 녹아 있는 향 분자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라벤더, 레몬그라스, 장미, 로즈마리 등 모든 천연물에는 벌레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향 분자 물질을 뿜어내는데요. 이거를 글자로 표현을 하면 뭐 유제놀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천연향을 썼다는 게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제놀 뭐 제라니올 발음도 어려워요. 이런 시트로넬 올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더니 꽃이라든지 허브, 약용 식물들의 이런 향 분자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미세한 안개처럼 피어 올라서 해충의 접근을 막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걔네한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담는 거예요. 추출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어떠한 효과를 있냐면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 항염 효과. 그래서 식물에게는 자신의 몸을 지키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사람에게는 항염, 진정, 항균 이러한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보면 썬라이더 화장품에 보면 이러한 성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화학적인 게 아니라 향을 표현한 그냥 글자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제가 아셔야 꼭될것 같아요. 알려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